앞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얘기를 해봤다면요. 지금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원걸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이 됐잖아요. 김원걸 의원이. 그런데 곧 검찰 수석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언론 카메라에 잡히지 않을지 상의하는 모습이 한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과거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2017년까지 무주택자 14년 동안 네. 월세 전세로 이사를 9번 갔었어요. 저는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네. 두 달 안에 1주택자가 되고 싶어요. 국회의원 김홍걸을 제명합니다. 부동산 바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였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여기 뭐 제목은 국감장에서 007 작전이라고 써있는데 네. 어제 국감장에서 몸은 국감장에 있었지만 마음은 뭐 검찰 소환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변호인과 상의하는 이 문자 메시지가 고스란히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홍걸 의원이 이번 입후보, 이번 비례대표 입후보를 하면서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허위로 드러날 경우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집을 세 채가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 집이 한 채가 더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걸 신고를 안 해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지금 제명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예. 지금 선거법 위반해서 지금 사실은 기소 날짜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에 이제 검찰 소환에 조사를 받는데 이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그 와중에 저렇게 이제 변호사와 함께 이제 자신이 내일 출두를 해야 되는데 기자들이 많으니까 일반 차로 자기 이제 일반 고급 차로 가면 당연히 다 안다. 일반 차로 가자, 몰래 가자,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부 국감하는데 자신의 출두할 문제를 지금 보좌관과 변호인과 지금 서로에게 상의를 하면서 하는 장면이 기자들의 이제 뒤에서 포착이 된 겁니다. 참 저는 안타까운 게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은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국회의원들 상임위 출석 활동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제대로 안 하면 굉장히 그걸 공천의 어떤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대중이 항상 한 이야기가 서생적인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인 김홍구 의원이 지금 국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과연 아버지가 그렇게 강조했던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모습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있어서 저는 정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부터 해서 최진봉 교수님 예. 그러니까 포토라인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누가 출석한다는 거를 취재진한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포토라인이 없어진 건데, 근데 문제는 대충 대략적으로 이제 수사기간, 조사기간이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10시까지 간다고 해서 기사가 났을 때 이 시간을 피해서 그래서 고급차 말고 일반차 이렇게 글쎄요. 이걸 만반의 준비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본인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얘기를 반드시 이렇게 상임위 와서 질의하기 전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 노출될 걸 예상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뭐 사람이 개인적으로 누구든 뭐 가능한 한 언론을 피해서 가고 싶어 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그러면 의원실에서 하시든지 상임위 와서 질의하기 전에 열심히 준비하고 뭔가 정말 국정을 잘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와서 이런 행동을 하시니까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사실 김홍근 의원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제가 처음 생겼을 때 정말 진솔하게 모든 걸 밝히지 않았던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대응하는 모습을 봐도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의 어떤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니라 실망감은 더 키워주고 있어서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이시는 것이 좀 안타깝고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당당하다고 제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정대 국장, 예. 근데 이제 검찰 조사를 받는, 소환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때문인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가 이게 정말 의원직 여부까지 달릴 수 있는 문제는 맞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15일이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되니까 5일 전에 불렀다. 되게 이렇게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부르는 거는 되게 봐주기 위해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대국장 시각으로 봤을 때.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이. 그런데 이제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선관위에서 그냥 뭐, 그냥 수사 의뢰하거나 아니면 자료 이첩한 게 아니고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이라고 하는 거는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그 수위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거거든요. 선관위가 수사 의뢰를 할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자기 자신이 좀 규정을 잘 몰랐다거나 아니면 아 이게 이런 재산이 있는지 나도 몰랐는데 어 부인이 이런 재산이 있어서 이런 상태라면은 아 이거는 뭐 그냥 뭐 아 뭐 봐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 이거 고의성이 매우 짙다라고 선관위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발을 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원래 자기 재산 아파트 한 채라고 했는데 아파트가 세 채고 분양권이 10억 넘는 게 있고 아파트 세 채를 합치면 무려 시가가 100억이 넘고 어떻게 그걸 모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를 보고 선관위도 아마 정식으로 고발을 한 걸로 봐서 예. 제가 보기엔 비록 이게 공소시효 얼마 남겨놓지 않고 5일 전에 불렀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이거를 그냥 대충 봐주고 기소를 안 하고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그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아하. 사실은 이제 거기는 남편 재산이라 잘 모르고 이렇게 자기도 잘 그런 게 있었던 것도 모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조 의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예. 그런데도 검사가 아주 꼼꼼하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더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 출석 작전이 언론 카메라에 들킨 김홍걸 의원인데 오히려 뭐 내일이든 언제든 본인의 출석이 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